팬도 엄청나게 많으실 테고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팬도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팬 그러면 오로지 나만 좋아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변하더라고요.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이 사람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그 신성일 감독님이 완전 이상형이었는데 또 조인성이가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지금이요 어머 어머 또 뭐야 나오나 나오나가 아니라 나오나 나오나가 아니라 어머 또 뭐야 나오나 나오나가 아니라 저는요 하춘아 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 만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누구시죠? 오늘 또 다른 깜짝 손님 어머. 같아요. 아유 참나. 따주시죠. 아. 눈물이라면 애당초. 아유 선생님. 또 깜짝 놀라. 아이고. 아니 아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야. 어서 오세요. 아유. 어서. 사랑해요. 눈물 나도록 사랑해요. 사랑해요.